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오. 캠핑하러 가는 길에 갈산 농협 들려가지고 여기서 장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하나 사시고요. 술도 좀 사겠습니다. 함정살 먹을까? 함정살? 여기 이 함정살도 괜찮을 것 같네요. 함정살 구매했습니다. 햇반 하나 골랐습니다. 쌈장 하나 사겠습니다. 이솝가스도 하나 사야겠네요. 내일 아침은 쌀국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간식은 샤브레죠, 샤브레. 저렇게 간단하게 장 봤습니다. 장 본 거 21,150원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가 첫 번째로 정한 캠핑 장소인데 일단 뭔가 느낌이 캠핑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여기서 캠핑을 하기에는 살짝 애매하거든요. 나무도 많고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여기서 해도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뭔가 느낌상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다른 장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2시간 반이 걸쳐서 왔는데 장소가 너무 애매하네요. 다른 사람이라도 있었으면은 아 여기 캠핑하는 장소인가 보다 할 텐데 사람도 없고 저기 개수대도 있고 또 여기 화장실도 있어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애매합니다. 물은 아주 잘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장소는 실패인 것 같습니다. 캠핑을 하기가 너무 애매한 장소예요. 뭔가 화기 사용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캠핑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근처에 뭐 차박할 때도 많이 있긴 한데 일단은 그 새로 산 텐트에서 캠핑을 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장소로 가서 캠핑을 하겠습니다. 와, 너무 애매하다. 홍성에서 제가 생각했던 장소가 제가 상상했던 그런 캠핑 장소랑은 많이 달라가지고 여기서는 캠핑을 하기 힘들어서 다음 장소로 갑니다. 여기까지 3시간 정도 달려왔는데 아, 3시간 동안 드라이빙 했네요. 네, 홍성 구경도 하고 그런 장소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저는 2시간을 달려서 저의 고향으로 갑니다. 원래는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고향에 가려고 내려가는 길에 홍성에 들려서 캠핑을 하고 집에 갈 생각이었는데 홍성이 이럴 줄은 몰랐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첫 번째 캠핑 장소는 실패를 했고 두 번째 캠핑 장소로 가서 재도전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캠핑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살짝 걱정이네요. 아무튼 두 번째 캠핑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일단 운전 5시간 반 만에 최종 캠핑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중간에 실패를 해가지고 좀 오래 걸렸는데 차는 여기에 주차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굉장히 넓고 또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혹시나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내 집처럼 잘 깨끗하게 사용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오늘 제가 1박을 할 장소인데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단 식수대가 있습니다. 불은 안 나오네. 여기에 이제 텐트를 쳐볼 건데 비가 살짝 왔었는지 데크에 물이 좀 묻어있고 데크에서 바라보는 이 바다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 분 계시고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오늘 텐트 설치장과 샤워장은 유료 운영 중이라고 써 있거든요. 카드만 사용 가능, 매표소, 텐트 설치장,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어서 원래는 무료인 줄 알았는데 무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10,000원 정도 한다고 해서 예, 10,000원이면 뭐 최고죠. 이렇게 조금씩 돈을 받고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 10,000원을 긁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관리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이 닫혔는데 그냥 하면은 내일 와서 돈을 받으실까요? 여기가 관리소인데 사람이 없습니다. 뭐지? 당기시오. Nope. 사람이 없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아, 당황스럽네. 사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 와서 결제하면 되겠죠? 일단은 텐트를 치고 내일 결제할게요. 일단 해 떨어지니까 가서 빨리 텐트부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리실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내일 가서 결제를 하면 될 것 같고, 우선은 네, 1번에다가 텐트를 피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다른 데크에 비해서 좀 덜 젖어가지고 1번에다가 네, 텐트를 쳐볼게요. 지금 해가 다 떨어져가지고 좀 어두우니까 빨리 치겠습니다. 방수포 먼저 깔게요. 어이구.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그리고 이 위에 이제 예, 캠프타운 어드벤처 6 얘를 이제 5만원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처음으로 펴보는 겁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텐트 상태가 좀 괜찮을지. 얘를 산 이유는 간편해서 샀습니다. 해가 다 떨어졌어. 너무 늦게 왔어. 맞아? 이게 맞아? 왜 뭔가 치는 게 좀 어렵지? 찍겠는데? 너무 빡세다. 어두워서 안 보여. 여러분, 캠핑 인생 최대의 위기입니다 지금. 와, 이래서 차박하는구나. 이 캠핑이 이게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 비 온다고? 비 오면 안 돼. 진짜 제발. 아직 비는 아니야. 오케이, 모르겠다. 이미 쳤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다. 여러분, 텐트를 열심히 쳤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날아갔습니다. 와, 텐트를 한 10분 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그래가지고 지금 방수포 가방도 어디로 갔는지 다 날아가 버리고. 와, 여러분, 비를 쫄딱 맞았는데 오늘 영상은 이렇게 실패한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든 좀 버텨보려고 했는데, 와, 저는 바람이 그렇게 힘이 센지 몰랐습니다. 텐트가 날아가는데 저까지 같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서 아버지랑 따뜻한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힘드네요. 요거 10,000원짜리 캠핑장이면 괜찮은데, 아, 바람 조심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다음에 한번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뭘 해도 안 되는 날인가 봅니다. 여러분, 잊어버린 방수포 가방도 찾았습니다. 야, 이거 보시면은 엄청 긴박했던 순간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기 있는데 저희 사이트가 저기였단 말이에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날라온 거예요. 와, 찾아서 다행이다. 여러분, 바람 많이 불거나 또 비가 온다고 할 때에는 집에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혹시 재밌게 보셨어도 구독 누르지 마세요. 오늘은 구독할 가치가 없는 영상이네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산 고기는 집에 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